한그룹에서 지분율 50%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해외 자본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산뜻 우리가 손잡을 이유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경영자는 입체적인 사고로 미래를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기업이 중국 시장에 주목한 지 이미 오래고 이제 중국 소비 시장도 미국 못지않은 규모로 형성이 될 전망인데 이번 청그룹과의 합작을 필두로 우리 설인 중국 시장에서의 장기적 전략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어느 기업이나 국내 내수 시장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죠. 중국 시장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시장 여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곳이 중국입니다. 모험을 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세계 경제의 마지막 보루라고 일컬어지는 중국인데 그렇다면 장기적 역량에 투자해야죠. 시도조차 안 한다는 건 장 대표님 임기 중에 성과 주춤할까 봐 몸살이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기업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선택적 행동을 해야 하죠. 예측 가능한 환경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대비, 포지셔닝. 이게 경영의 기본 아닙니까? 묻고 싶네요. 장 대표님의 경영 능력. 시험 때 오르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닌 건지. 만들 해. 장 대표 의견도 서이사 의견도 다 일리가 있어. 우리 서이사하고 호흡 잘 맞춰봐. 갈등이 서린을 도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이익 나면은 즉시 해고야 둘 다. 아, 장 대표님의 성공에 트릭이 없다는 건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점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나를 상대하려면 레이스를 하셔야죠. 난 다이 안 할 거니까. 합작을 하게 된다면 총괄 책임자를 정하게 될 거고 그럼 내 지시를 서이사님이 따르든지 아님 내가 서이사님한테 끌려가든지 둘 중 하나겠죠. 그게 권력의 속성이니까. 물론이죠. 권력은 양분할 수 없는 거니까.